수컷의 냄새가 확 풀려요. 끝나고 나온 사우나 가 있다가. 무한종결자. 섹시 킬러. 도플갱어. 톱 아이돌 그룹 멤버랑 애정 행각을 벌였다. 얘기하세요, 지금. 그건 알죠. 짜증나고 막 서럽고 막 꽉 당겼다는 거 아니야? 난 아니야. 이를 지금 너무 꽉 물고 있는 거 아니야? 몹쓸 앤드비야 이거. 화신 속의 사람과 전쟁. 내가 뭘? 침 좀 튀기지 마. 나도 이 침 많이 맞았어. 어떨 적은 부부 같아요. 최고야. 화요일에 화신. 자, 오늘 기센 여자 셋 그리고 네. 약한 남자 한 분 모셨습니다. 사랑의 세레나데 보내드리겠습니다. 정답게 지적인 음적 세를 내놔놨다. 예! 제가 지금 여기 채원 형 씨 다리가 보여요, 이 세트에서. 네. 저희들이 계속 이 얘기 하는데. 떨고 있어요? 계속 팔짱 끼고 다리를 계속 떨고 계시고 계속 얼굴에 사색이. 편하게 하셔도 돼요, 채원 씨. 편하게 따라요. 있는 건데, 예. 즐거워서. 아니, 왜냐면은 오늘 이렇게 딱 섭외 받았을 때 매니저는 굉장히 좋아했대. 최원영 씨 매니저는 청일점이니까. 남자 한 명밖에 없구나. 근데 본인은 약간 좀 긴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예, 왜냐면 일단은 저건 남자라는 게. 남자는 한 명이고요. 여자, 나머지 게스트 세 분은 여자입니다. 예, 여자요? 누구요? 안문숙 씨, 안문숙 씨, 서인영 씨, 서인영 씨. 아유, 끝나고 나온 사우나 가. 아니 근데 정말 오늘 기대되잖아요. 안문숙 씨가 나와주셨어요. 안문숙 씨가. 아니 어디 가나 이렇게 좀 빵빵 터트려 주시니까. 아니 그랬잖아요. 그 이제 나오자마자 작가들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. 여기 이제 최고 시청률이 얼마였냐. 그걸 따지고 보니까 이제 쓱 몇 개 터트려가지고. 검색을 좀 일이 좀 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? 네. 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네. 예능에 출연할 때 네. 내 핸드백에 3%는 들고 다녀요. 3%는 들고 다녀요. 야, 우리 그럼 두 자리 넘기는 거야? 야,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고쇼에서 네.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저는 네. 말이죠. 이 비뇨기과적인 그런 발언. 네. 네. 보니까 이게 뭐예요? 생식기가 건강에 외롭다? 생식기, 뭐 전립선. 그럼요, 난 아유. 뭐 정자 얘기.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게 전립선이 심장만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. 아, 그럼요, 그럼요. 네. 이런 게 의사들만 쓸 아유, 때는 그럼요.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왜 연예인 여자가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다들 예민해하고? 아유, 선구자예요, 제가 봤을 때. 코트가 잘 맞으시겠어요? 누구하고요? 아니 동엽 씨하고 안문숙 씨랑 저랑요? 네, 뭐 우리가 꼭 결혼까지 하는 데서 서로 주고받곤 했겠죠? 서로 주고받곤 했겠죠? 뭘 주고받아? 정! 인간적인 정을 아 그나저나 그 최근에 회사를 차렸잖아요. 회사 이름이 서인영 컴퓨터 서태지 네. 컴퍼니랑 이름 아, 서인영 컴퍼니 네. 사장님이신 거예요? 아니 그렇진 않아요. 뭐 그런 사장이 아니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뭐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? 네 지금 혼자 있어요. 뭐 하는 회사예요? 영입 뭐 하는 회사예요? 영입 뭐 하는 회사예요? 제가 뭐 하게 해요? 제가 뭐 하게 해요? 아니 원장님 혹시 당신은 뭐해? 똑같은 거죠 뭐 힘든 점 없어요? 너무 힘들어요. 많아요, 많아요. 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신경 써야 되고 솔직히 처음 차리고 지금까지도 조금 왜 차린지 혹시 영입을 한다 그러면 네. 이 중에서 굳이 영입을 해야 돼? 정말 바보스러운 질문인데?